와, 이준호 씨 입장하고 계시고요. 김우빈 씨, 그리고 강하늘 씨, 이병헌 감독님 입장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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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자, 전체 인사하고 착석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영화 스물의 주역들입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착석 부탁드립니다. 와.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카메라도 찍고 계시고 아직 영화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분들이에요. 예, 방금 보셨습니다. 예, 이제 영화를 보고 난 분들과 행사는 또 처음이실 것 같은데 우리 제 옆에 계신 이준호 씨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스물에서 감동을 얼마 두께 이준호입니다. 김우빈 씨. 안녕하세요. 차치호 역을 맡은 김우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하늘 씨.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자 역할을 맡은 강하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스물 연출한 이병헌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예, 감독님 배우 같으세요. 예. 아, 일단 저는 여러분께 영화 재밌게 보셨냐고 여쭤봤는데 배우분들 앞에서 다시 한번 좀 질문 드려볼게요. 영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고 많이 웃으셨어요. 예, 좀 오늘 배우분들에게 궁금하신 이야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먼저 감독님께 좀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저도 지금 봤거든요, 영화. 이거 약간 좀 감독님 이야기 많이 담겨있죠? 어떻습니까? 뭐 제 얘기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건 남자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뭐 어떤 네. 남자가 와서 봐도 보셨어도 좀 약간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뭐 대사를 약간 찔리기도 했을 거고. 네. 네. 모든 남자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여성 관객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여성분들에게도 충분히 재미있고 의미 있는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준호 씨 오늘 연예인 머리 하셨네요. 회사원 머리 하셨죠? 그건 좀 잊어주시고. 알겠습니다. 아, 그 장면에서 많이들 웃으셔가지고 기억에 남았습니다. 자, 배우분들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